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큼한 초무침 양념으로 향기 좋은 미나리 무침을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입맛 돋구는 미나리 생채 무침. 지금 시작합니다. 재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세요. 먼저 미나리를 씻어줄 건데요. 대야에 물을 받아 식초 50ml를 희석해주세요. 여기에 미나리를 잠기게 넣어준 다음 오늘 함께할 오이 한 개도 넣어주세요. 혹시 모를 해충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10분 동안 담그어주세요. 담그어 두었던 미나리와 오이는 3-4번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준 다음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는 얇게 채 썰어주세요. 오이는 반을 잘라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홍고추는 반을 잘라 씨를 빼고 채 썰어주세요. 미나리는 먹기 좋게 5에서 6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오이를 볼에 담고 소금 한 작은술, 설탕 1/2 큰술 넣고 섞어서 10분간 절여줍니다.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 넓은 대야에 설탕 1.5 큰술 넣어주세요. 여기에 식초 3큰술, 까나리 액젓 1.5 큰술, 고춧 가루 3큰술, 깻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고추장 1큰술 넣고 저어서 양념장 만들어주세요. 절여진 오이는 물기를 한번 짜준 다음 양념이 담긴 대야에 넣어줍니다. 여기에 미나리를 넣고 무쳐주세요. 양념이 버무려졌으면 홍고추와 양파를 섞어서 미나리 생채 무침 완성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